밤에 박쥐가 오면 어떡해. 냄새가 달달하면은 박쥐가 밤에 오면 어떡해. 와, 맛있게 익었는데? 와, 맛있겠다. 이거 자리 옮겨야 되겠다. 와우, 좋아, 좋아. 이거를 톱으로 잘라서 가져갈 건데, 급해가지고, 뚝뚝뚝뚝뚝 떼가지고, 둘째 갖다 주고, 맛보라고. 그래도 우리 집 거니까. 아, 정말 탐스럽게, 맛있게, 냠냠. 냠이 좋아요. 여기다가 우리 집 천장에 매달렸어요. 여기 겨울에 여기서 월동하는 노딩바이올렛에 매달리는 곳에 바나나가 갖다가 매달아놨어요. 왜냐하면은 달짝지근하게 익는 냄새가 나면은 박쥐가 몰려와면서 박쥐가 침발르면 끝이거든. 절대 안 되니까 밤새 꼭 먹고 가요. 박쥐가 먹고 가면은 포섬도 와서 먹고 가. 막 걔네들 날리는 애들이라 와서 거꾸로 매달려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익으면은 밖에 못 내놔. 처마 아래에도 안 돼요. 이렇게 뭘 싸놓을 수도 없고 그래도 붙잡고 먹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너무 큰 거라서 들어왔어요. 전번에 작은 거 방심했더니 밤새 까먹고 갔더라고. 내일은 내려가지고 까서 냉동해 놔야지. 냉동해서 사베트 아니면 갈아 먹어야 돼요. 단백질하고 단백질 가루하고 갈아서 마셔야지. 바나나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좋다니까. 아침 저녁으로 두 개씩 먹으면 더 좋고. 바나나 많이 드세요. 이것도 바나나 하나씩 드세요. 너무 많아. 아까 저거 위에 빠진 거 한 칸 정도는 둘째 딸한테 우리 것 맛봐라고 갖다 줬는데, 아, 너무 많아요. 그냥 반뚝, 그냥 톱으로 잘라서 갖다 줄 건데. 걔는 뭘 가져오면 많이 가져온다고 맨날 뭐라고 혼내서 조금만 가져갔더니, 아, 아쉽네. 바나나가 천장에 매달렸어요. 대들보. 대들보에 매달렸어요, 우리 집. 아이고, 별일 다 있어요. 세상에, 오늘 또 35도 너무 뜨거우니까 에어컨 크기 전에도 그렇고 밤새 아 더워서 그런지 확 익었어요. 이럴 때는 벗겨서 냉동고에 넣었다가 샤베트 만들어요. 그냥 닌자 믹서기로 부르 사가놓고 갈든지 갈아서 먹어야 돼요. 와, 얼마나 더운지 바나나가 막 퐁퐁퐁퐁 익어요. 좋아, 좋아. 우리 마당에서 나온 바나나 샤베트. 그거를 얼마나 많이 해 먹는지 샤베트? 주스, 바나나 주스? 몰라. 좋아, 좋아. 우리 집은 새콤달콤. 아, 신선하게 금방 익은 거라 너무 좋아요. 여기 30개씩. 두 개. 30개는 치우고. 둘째는 가고 맛도 보고. 요거, 그러니까는 30개, 90개, 거의 100개가 넘는 바나나 송이. 아, 좋다, 좋다. 아, 피곤해. 이래서. 이렇게 해서 냉동고에 놓고. 3개, 5개씩 꺼내놓고, 사과 놓고, 그리고 사과 주스나 배 주스 놓고, 혈당 떨어질 때 좋아요. 그리고 바나나를 좀 많이 먹어야지 침이 안 걸린대. 기억력, 속도 좋고, 좋아, 좋아. 이렇게 써먹어요. 아, 좋다. 이렇게 바나나 껍질은 거름으로 쓰고, 버릴 게 없어, 진짜. 여기 큰 가든에, 아이고, 저기 쑥 뽑아가지고, 처리를 했더니,
저도 흙을 채워가지고 이제 수선화를 심으려고 이렇게 여기에 거름을 팍팍 부어줄 거예요. 이렇게 가든에 바나나 껍질이 버릴 게 없어 정말. 좋다 좋다. 아빠는 저기 커피 나무에다 놓고 내가 거름을 주고 좋아 좋아. 더운 날 달콤하고 바나나가 달콤해서 너무너무 맛있어요. 사과하고 가라 가라. 좋아요. 즐거운 하루. 맛있는 건강 음료. 짠.